탈북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무농약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지난해부터 예비사회적 기업인 콩나물 공장을 운영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바른 먹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겁니다. 교회는 2,000평 부지 중심에 예배당보다 콩나물 공장을 먼저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건물을 먼저 짓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인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콩나물 공장을 먼저 세워서 또 탈북민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고용된 탈북민들은 지하 안반수를 끌어올리는 침수식 재배 방식으로 무농약 국산 콩나물을 기르는 작업을 도맡아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 해서 우리를 친 가족처럼 대해주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심정으로 서로 도와주면 좀 행복하게 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재배한 콩나물은 상품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또 콩나물 재배에 쓰인 지하 안반수는 정화 단계를 거쳐 연못 조성에 사용해 생태 환경에도 기여하는 등 2,000평 부지를 자연 친화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 두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여기서 돈 버는 걸로 남을 줄 생각, 즉 사회적 기업을 점점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사업을 확대해 탈북민 등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 선교에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